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께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명국이라고 하는 화가분을 아십니까? 조선시대 화가분인데, 김명국이 누구냐? 누구지? 이렇게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요걸 한번 보십시오. 짜잔! 여러분,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달마도라고 해서,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 김명국이란 분은 몰라도 이 그림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일본에서 이 김명국의 새로운 그림이 발견됐다고 해서 제가 그거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한번 이 김명국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자, 이거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김명국이란 분이 1600년에 태어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바로 이제 그쵸? 태어나신 분이고, 그다음에 도화서의 화원, 그러니까 화원이라는 게 그거죠. 그림 그리시는, 그죠? 그런 관료이신 거죠. 그래서 사학 교수를 지냈고, 1636년에, 인조 14년에,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다녀왔다. 그래서 이 통신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제,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하고, 이제, 서로 다시 교류를 시작하게 돼서, 우리 조선에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그 교류를 하는 선린우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서로 이렇게 친교를 위해서 이제 그 사신들을 보내는 거죠. 일본에서 접대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통신사들은 또 나중에 쇼군이라고 해서 일본의 또 지배자였던 그 당시에 도쿠가와의 사람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데. 일본에서 굉장히 크, 이거 통신사 행렬을 굉장히 큰 행사로 생각해서 많이 구경도 오고, 또 그쵸?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남宋의 선승들의 활력이 넘치는 필치를 연상시키는 발목으로 인물을 그린 데 뛰어났다. 여러분, 이 달마 같은 것도요, 달마 대사도 인도에서 오신 분이죠. 그쵸? 인도에서 수나라 땐가? 예,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이제 불법을 전한 사람인데, 달마는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그게 뛰어났다는 거죠. 그게 저기 그 인물화를 그린 데 뛰어났고 임진왜란 후에 침체된 화난을 재건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그다음에 성품이 호엽하고 술을 즐겨 마셨다. 그래서 취한 후에 붓을 들어서 신운에 가까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이 달마 대사의 얼굴이 진짜 되게 남성적이고 그죠? 이런 선 같은 게 아주 진짜 남성적이네요. 그렇죠? 왠지 자기 모습을 그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술 좋아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대표작은 달마도인데, 일찍이 신인은 김명국의 그림을 일컬어서 인물이 생동하고 필묵이 혼용하고 100년 이내에는 필적한 이가 없을 것 같다. 야, 진짜 이거 되게 좋은, 엄청, 진짜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저도 멋있습니다. 그죠? 경쾌하고 호방하고 그죠? 남성적이고요. 그죠? 예. 그냥 선을 그냥 확확 그냥 이렇게 힘차게 그은 게 느껴집니다. 그죠? 그래서 선종의 시조인 달마의 상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단숨에 그려내는 내린 그는 일문의 윤곽. 그렇죠? 그런데도 참이 어떤 이 옷감이 잘 묘사된 것 같죠? 그다음에 한 점의 시스도 없는 세부의 붓기까지 신기할 정도로 생명감이 있다. 그래서 기교에 묘를 터득하고 있다. 이 그림은 일본에서 그려 그곳에 남겨두었던 작품이래요. 그럼 또 새로운 게 지금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한겨레 이거 보도를 보여드릴게요.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저기 보면 17세기 거장 김명국의 수노인도라는 게 장수길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는데 이건 같습니다. 이거 짜잔 이 노인. 귀엽게 생기셨죠? 자, 한번 볼까요? 예. 17세기 조선 화단을 주름잡던 거장이자 호방한 필치의 달마도로 유명한 화가 김명국이 일본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그려준 인물화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통신사가 일본에 딱갈 때, 그 지방의 뭐 영주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문화 선진국 아닙니까? 조선이 당시에 일본보다. 그러니까 그냥 그림 그려달라, 뭐 글씨 좀 그려달라 막 그러고 막 그냥 막 뗐었다 그러죠. 그냥. 그래서 그림에는 대마도에서 통신사 접대를 맡았던 다이카 레이센이 감상을 적은 시구, 이거는 일본 사람이 한 시구인 것 같죠. 네, 적혀 있다. 그래서 레이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토의 도후쿠사라고 하는 절의 주지를 지낸 당대의 지식인이다. 그래서 김명국 그림에서 일본 유명 인사의 내력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역사적 가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통신사 문화 교류의 단면을 담은 희귀 사료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통신사에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그것에 대한 정보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런 자료를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쨌든 그림을 발견한 사람은요, 홍선표 한국미술연구소장 이화여대 명예교수님 이분하고 일본 연구자 후쿠시마 스네노리, 예, 교토의 하나조노 대학교 교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지금 확인하고서 이제 그죠? 확인하고 최초로 확인하고 이렇게 공개하신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저 여러분 대머리신데 머리를 이렇게 높게 하셔서, 그죠? 아주 후덕해 보이시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눈썹도 길게 들이시고. 귀엽네요, 그죠? 여러분. 여기 취용이라고 써 있는 것 같죠? 취용? 그죠? 취용. 취한 할아버지,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거기서 뭐라고 써 있냐? 예. 취용이라고, 자신의 호가 취용이라네요. 예. 그러니까 김명국이라고 하는 그 분께서 진짜 그걸 좋아하셨나 봐요. 그지? 그 술을 좋아하셨나 봐요. 홍 교수가 공개한 도판과 분석 자료를 보면 수 노인도는 일본 14에서 16세기 무로마치 시대의 족자 그림인 시가지쿠, 시화축의 장수의 상징으로 꼽히는 도상인 수노인의 이미지를 그렸다. 이런 두루마리, 길다란 두루마리에다 그렸다는 얘기죠, 족자에다가. 네, 그다음에 취용이라고 하는 서명이 친필로 쓰여 있고 김명국인이라고 하는 이게 김명국인. 그러네요. 아니구나. 김명국인 이렇게 돼 있나?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홍 교수는 1643년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당시 동료 관리들이 감상글을 덧붙인 김명국의 다른 수노인도 두 점에 보이는 인장 관서와 같아 동식이 그림이다. 예, 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노인도는 도교, 중국의 도교에서 인간 수명을 관장하는 별자리. 남극성을 신선의 형상으로 의인화한다. 장수를 기원하는 그림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렇죠? 근데 되게, 아까 전에 달마도에서 보였듯이 얼굴 쪽은 조금 세밀한 불빛, 그거고, 붓질이고, 여기는 옷은, 이렇게 아주 그냥 대담하게 큰, 이런 게, 그렇죠? 딱, 있네요.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상단에 승려 레이센이 쓴그 시는요, 뭐라고 돼 있냐, 어떤 내용이냐면, 수노인이 그의 점술 선행을 듣고 입궐하라는 명을 내린 황제의 뜻을 거스르고 하늘에 올라가 별이 되었다는 고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글씨가, 그죠? 예. 초서에 가깝네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김명국은 당시 힘차고 간결한 필치로 그린 작품의 명성이 높아서 일본인의 그림 요청이 쇄도하자 잠을 못 자고 울어버릴 정도였다. 재밌다. 짜증나 하면서 막 울었나 보죠, 그죠? 그래서 하지만 현지에서 그려준 그림이 확인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번 수노인도가 사실상 처음이라고 하니 굉장히 가치가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림에 글을 쓴 사람이 일본의 고승인 다이카 레이센으로 확인된 것도 이것도 재미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 초기 대가들의 그림에 재찬을 붙이는 등 일본 문화 예술사에 큰 영향을 미친 승려 문인이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자료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자료네요. 그죠? 야, 재밌습니다. 그래서 김명국이 통신사로 갔던 1636년, 46, 3년 이런 정도는 대마도에 교토 승려들이 가서 대조선 외교 업무를 하는 윤본승 제도가 정착돼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교토에 있는 이유는, 교토에 있던 승려께서 대마도로 가서, 이제, 통신사를 접대하고 막 그러던 와중에, 뭐 이렇게 교환하면서 이러다가, 이제 이 그림을 받았겠죠? 그려주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받아들고 교토로 다시 와가지고, 그쵸? 거기다 보관하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당시에 조선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던 윤번승 출신 승려들이 김명국의 수노인도를 주문한 다음에 레이센이 감상글을 그림에 덧붙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일본 특유의 족자 그림 양식인 이 시가지쿠, 시와축이라고 아까 전에 했죠. 그것이 무로마치 시대 이후에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이 그림을 보고서 그것이 아직도 있었다라는 것까지 발견했으니까 이것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발견이네요. 예. 그래서 일본 미술사 측면에서도 주목할 가치가 크다라고 합니다. 예. 좋네요. 이런 소식이 있어서, 그쵸? 야. 또 일본에 사실 숨겨져 있는 이 조선시대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정말 이런 발견은 너무나 즐겁고, 그죠? 이런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참, 그죠?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굉장히 폐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도 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진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자, 오늘, 일본에서 김명국이라는 분의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발견됐다라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소식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